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월요일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HPSP 오늘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월요일부터는 요거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 부분이었죠. 네, 이 4만 원에 대해서 이탈을 시켰어요. 4만 이탈을 시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뭐 이탈시킬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굳이 이걸 왜 이탈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외국인들의 또 일시적인 좀 매도세,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깨졌었죠. 근데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4만 원을 바로 회복을 해줬고, 9%까지, 장중 고가 9%까지 찍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올라간 이유가 딱히 있나요? 없죠. 예. 금요일도 내려간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HPSP 오늘 연기금들이 갑자기 좀 매도로 돌아섰는데, 뭐, 그 외에 그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만큼 매수를 또 바로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들이, 어이쿠, 본전 심리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오늘 근데 반도체가 좀 재밌었죠? 네, 첫 번째 재밌었던 부분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오늘 뭐 이재용 씨 공판도 있고, 그리고 뭐 모자른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갖다 쓰겠다 뭐 이런 기관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HPSP는 그러거나 말거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뭐 상관없이 제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 깨름칙한 건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라는 게 하나 좀 깨름칙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를 했었던 구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하는 구간을 돌파를 시켜 주면서 또한 번의 물량이 슬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쭉 밀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 뭐예요? 악성 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 벽들을 하나하나 소화시켜 줘야 돼요. 네, 매물 벽들을 하나하나 소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이 양봉 한번 쭉 뽑을 때 개인들 매도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물량 소화의 일환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HPSP는 제일 먼저 오르고 내릴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소송권 관련 이슈가 나와 줬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없다, 그게 뭐 딱히 나온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 그냥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매도, 개인들의 매수 매도에 의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예스틴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사실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체크를 합니다만, 결국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 그냥 시장 흐름, 그죠? 시장 흐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까지? 그냥 수급의 일환, 이렇게만 체크하고, 아, 오늘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많이 사는구나. 양봉을 보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 개인들은 반대 포지션을 잡는구나.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 좋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 좋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딱히 새로운 호재 혹은 악재 딱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점 그대로, 아, 지금으로서는 재판권이, 사실 소송권이, 특허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홍대TV 주도주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강했던 업종은 바로 원전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원전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었죠. 당연히 오늘 원전 관련주들 공략을 했고,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로 10% 수익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트렌디하고 주도하고 그 안에서 주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꼭 HPSP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더 좋은 결과물들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HPSP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